안녕하십니까. 파이빅스 아처리 코리아의 한상봉 부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핑거탭 신제품 템픽스입니다. 템픽스 핑거탭은 라지, 미디엄, 스몰 세 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용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제품 언박싱부터 손수술 개개인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거탭 이렇게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판하고 고도방 가죽, 소가죽 조립된 상태로 나오고요. 핑거 스페이스, 그 다음에 탭근, 그 다음에 엄지 받침, 새끼 거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립을 하면서 다시 상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거탭에 보시면은 앞쪽은 고도방 가죽, 뒤쪽은 소가죽 이렇게 가죽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 템픽스 핑거탭 제품은 저희가 표면 처리를 굉장히 매끄럽게 또 조금 두껍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손에 착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착용감이 좋고 손바디에 밀착성이 좋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는 제품이 핑거탭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힘을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활을 쏘실 때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또 실수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핑거탭으로서 좀 커버가 될 수 있다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템픽스 제품을 보면 여러 가지 나사구멍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손에 맞게 조절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부분을 여기에 착용을 하였습니다. 어디에다가 나사를 끼워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손에 맞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턱받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올려놓고 쓰면 이게 턱받침이 됩니다. 턱받침을 사용해서 턱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본인에 맞게 조절하시고 또한 상하 조절이 가능합니다. 옆면에 보시면은 나사구멍이 있습니다. 상하 조절이 가능해서 좀 내리거나 올리거나 조절하시면 턱받침도 굉장히 본인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턱받침을 또 내려가지고 엄지 거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엄지 거리도 본인 엄지 손가락의 크기나 길이에 따라서 좌우 상하 조절을 하셔서 본인이 제일 최적화된 위치에 놓고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자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지금처럼 대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이 항상 일정한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밑으로 대각으로 사용하셔서 손을 내려갈 수 있게 자기가 손이 좀 편한 쪽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턱받침을 뒷면 쪽으로 부착을 하셔서 저희 핑거탭에 보면 EP 프레임이라고 핑거탭 세이커 1에 장착해서 들어가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처럼 이 뒷면에 사용하셔서 손에 뒤쪽에 닿는 부분 손이 움켜지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인해서 손이 좀 일정성 있게 이 부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새끼거리 이 새끼거리에 말씀드리면 이 새끼거리는 기존의 핑거탭은 좌우 조절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이 템픽스 제품은 좌우 조절뿐만이 아니라 위아래
상하 조절이 가능해서 보시면은 기존에는 옆에만 있던 것들이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새끼손가락이 안쪽으로 잡혀지기 때문에 손이 나갔던 선수들이 안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서 굉장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수 생활을 했을 때 이 핑거탭이 있었다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보는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핑거탭 끈. 기존의 끈은 중지 손가락만 사용하셔서 가운데 손가락만 사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템픽스 제품은 이 위치에 중지 손가락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옆쪽으로 꽂아서 중지와 약지를 같이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장점은 선수들이 보면 많은 선수들이 이 약지 손가락이 풀려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풀리는 부분을 중지와 약지를 끈으로 밀착시켜 줌으로써 풀리는 현상을 좀 감쇄시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손가락이 같이 움직이면서 굉장히 실수를 적게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핑거 스페이스. 템피스 제품에 구성되어 있는 핑거 스페이스는 길이도 좀 길어졌고 또 이제 가운데가 좀 볼록하게 해서 저희는 이제 물방울 모양이라고 하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 밀착을 해보시면 손의 밀착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화살을 찝었을 때 화살의 노코 부분을 그 실수로 이렇게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핑거 스페이스가 좀 완화시켜 주어서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템픽스 요 핑거탭을 사용하신다면 본인 손에 맞게 여러 방면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의 실수, 풀리는 부분 안쪽으로 좀 안정성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손에 좀 일정성을 만들 수 있는 부분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핑거탭을 사용하시다 보시면 이 핑거탭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절해서 내 손에 맞게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아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템픽스 핑거탭을 많이 사용하셔서 많은 기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